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 되겠습니다. 동사는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과 이 드라마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이 각종 부가 사업 및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먼저 실적을 우선 보면 2021년도 실적 발표 당시 매출액은 221% 늘어난 1,5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44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기 순손실이 223억으로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성장을 기대하면서 현재 이 시장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후로 이 과감하게 이 매니지먼트 3개사를 합병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리오프닝과 맞물리면서 외식 실적의 단계적인 회복이 발생하면서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원소스 멀티 유즈가 이 대체 불가능 토큰, 뭐 NFT라든가, 그 다음에 이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이 상반기 내에 굉장히 이 구체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 IP 홀더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반기 내에 구체화되는 이 NFT 사업의 이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 원소스 멀티 유즈의 핵심으로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버킷 스튜디오와 이 합작한 이 메타 커머스는 이 빅썸 라이브를 통해서 또한 이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K웹툰이라고 하죠. 웹툰 기반의 이런 또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이 제작이 되면서 이 웹툰 플랫폼인 탑툰을 운영 중인 이 탑고와 전략적인 MOU를 체결하면서 이 각자 보유 중인 지적 재산권들을 서로 이 크로스하면서 이 영역의 확장을 통해 이 수익성이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회사 이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해 10월, 11월에 굉장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로 이 3, 4개월 동안 이 주가가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이 최근에 이 두 번의 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 저점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거래량이 없었지만 다시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 2,500원 이 부근으로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요. 21,000원을 강하게 이탈할 시 손절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3,000원대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았던 이 경험도 있고 지금 다시 이 정배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이 위에 매물대들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900원 목표가 이 부근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초록뱀 미디어를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